사람을 죽인 것이냐? 살인을 저지른 게 사실이냐 말이다!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.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. 담을 줄 못할까! 어사 박문수가 살인범이 된 초유의 사태. 박문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어서 오시오. 여기 국밥 두 그릇 주시오. 아, 그리고 빈 방 있음 주시고. 아, 깨끗한 방 있음죠. 예? 함영대! 국밥 두 그릇! 감히 내 딸한테 구정물을 튀겨? 이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냥. 내가 조심하랬지. 아, 그 애에 비해 그 딸이구만. 박문수는 주막집 딸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 여기고 좀 더 부녀의 뒤를 캐보기로 하는데. 하만댁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. 원래 말을 못하는가? 내 주막 주인에 대해 몇 가지 물을 테니 고개를 끄덕여 답을 하거라. 이 집 부녀에게 당하고 사는 것 같은데. 내 그쪽을 도와줄 것이니 내게. 하만댁은 박문수의 도움을 극구 거부했다. 한편 그 시각 선달은 김순창 부녀의 뒤를 쫓았다.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을 외곽으로. 그곳에서 은밀히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. 야, 돈. 가자. 최음제 성분이 있는 환각제로구나. 참, 약을 써가며 몸을 파는 딸이나 그 짓을 시키는 아비나 아주 악질입니다. 근데 나에게선 말하는 거 있으십니까? 나? 김 씨가 허울 뿐이긴 해도 원래 양반이었답디다. 근데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 다 탕진하고 5년 전인가 우리 마을로 쫓겨왔죠. 뭐 주먹을 차린 걸 보면 그래도 뭐 지금은 정신을 차렸나 보군. 에휴, 그게 다 하만댁이 번 거지. 뭐 지들 재산인감요. 하만댁이 원래 그 집 노비였는데 그 집 마님, 그러니까 김시처가 죽고 정화를 제 손으로 다 키운 것도 모자라 이 집 저 집 돌며 밤낮으로 일해 그 부녀를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오. 헌데 그 공도 모르고 때리고 부려먹다가 이제 주막 차리고 살림 좀 나아지니께 밥값 축낸다고 하만댁을 다른 집으로 팔아버리겠다고. 한데 하만댁이 죽어도 못 간다 안 간다 버티니까 끌고가 창고에 가두고 패는데 이건 뭐 개 돼지가 따로 없습디다. 선달아,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막집 부녀가 뭘 하는지 확실한 물증을 잡거라. 다음 날 선달이 주막집 부녀를 만나 시간을 버는 동안 박문수는 하만댁을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.
늘 그린 곱절이요. 시간 초과하면 세 배요. 어? 박문수는 하만댁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달이 말한 창고까지 오게 된다.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. 너 진짜 막 사는구나. 젊은 애가 이러고 살고 싶냐? 도망쳐도 소용없어. 니들이 우리 나리께 먹인 증거도 확보했고 아마 지금쯤 우리 나리께서 니네 주막이랑 창고도 탈탈 털고 있을걸? 창고? 하하 뭐 캥기는 게 있나 보지? 어딜 도망가! 이게 대체 무슨... 괜찮아, 누나 왔어. 누나? 쇠사슬에 묶인 사내는 놀랍게도 주막 주인 김순창의 아들이었다. 너희 할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죄대 모여서 뭐 하는 거야? 그동안 장애가 있는 아들을 쇠사슬로 묶고 창고에 방치한 게인가? 아이씨, 귀찮게 뭘 하는 거야, 진짜. 어휴. 야, 내가 너 잘 지키라고 그랬지, 어? 이제 다 들켰으니까 어떡할 거야, 어? 아이고, 어떡할 거라고, 씨! 어떡할 거야!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이거 놔! 내가 내 목적 단속하겠다는 게 대지무상각이야! 이 목적 안에 내 재산이야, 백구하고! 아, 야, 이 짐승 새끼가, 야, 야, 이거 사람 새끼야? 짐승 모두 죽었어! 차라리 말하지 못한 것 같아! 죽어! 죽어, 새끼야! 야, 새끼야! 말해, 이 죽어, 새끼야! 죽어, 말이야!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.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. 몇 번이고 죽이고 또 죽일 것입니다. 그 다물지 못할까? 나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. 제가 죽였습니다. 제가 살인자입니다, 전하. 왜 그래? 내가 죽였잖아. 그 짐승 같은 저 죽였잖아, 내가. 너도 거기 있었느냐? 네가 말해보거라. 그것이 자기 목숨을 지우기네. 두 분이 끼어드는 바람에 앞으로
앞으로 저희는 더 심한 매질을 당해야 합니다.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더는 간섭지 마십시오. 아니, 노비도 노비지만 자식도 자기 소유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? 난 그 딸아이의 눈빛이 자꾸 걸리는구나. 공허하고 뭔가 다 포기한 듯한 눈빛. 집 어린 남매를 보살피고 키워내며 아비의 폭행으로부터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. 아닙니다. 유모는 저희를 지켜주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. 제가 죄인입니다. 제가. 저의 주먹에 사리가 있었으니 저 역시 살인자입니다, 전하. 박문수는 악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김순창이 사망한 것은 아니니 죄가 없다. 아닙니다, 전하. 저는 입 다물라! 하만댁이라 했느냐? 너는 죄를 지었다. 아닙니다. 유모는 저를 지켜주려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. 유모는 저를 말리려다 그런 것입니다. 전하! 그 죄는 수수방관하지 못한 죄다.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식도 아닌 가여운 온누이를 흉악한 자로부터 지켰으니 이는 오히려 의인이라 칭해야 함이 옳다. 너는 무죄다. 죄송합니다, 전하.